보세요. 예쁘게 자라지 않나요? 이게 지금 당조 고추거든요. 노랗게 생겼죠. 고추가 약간 노랗게 생겼답니다. 그 뒤에는 제가 키운 소나무가 있고요. 씨로 발화했어요. 씨앗으로 발화했답니다. 당조 고추는 당뇨에 좋은 고추라서 당조 고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다른 고추종에 비해 30에서 50%가량 더큰 고추인데, 색상은 노란색에서 이제 익으면 오렌지색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완전히 다 익으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맛이 아주 있어요. 즙이 많지 않고 맵지 않아 피클이나 장아찌로도 가능한데요. 우리 몸에서 천연 인슐린 작용을 하여 체내의 탄수화물 흡수를 저해하여 혈장을 떨어뜨리는 AGI, 알파 글루코신 아니비터 성분이 일반 고추보다 5배가 더 많다고 해서 당뇨에 좋고요. 그 다음에 당조 고추 잎에는 열매와 비교하여 3배 이상 많은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에 좋다고 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오디, 땅콩, 포도, 라스베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항암 및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수분 함량이 높고 아삭아삭해요. 적은 양으로도 먹으면 큰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각종 성인병 예방을 막고 당뇨병, 비만 등에도 효과적인 성분이죠. 단지 혈당 강화제 및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약리 목적으로 당조 고추를 드실 경우 오히려 저혈당이 올수 있다고 하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만 드셔야 하실 듯 합니다. 아무튼 화분에서도 아주 예쁘게 잘 열리고 있어요. 제가 몇개 따먹었거든요. 근데도 작은 화분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소나무도 보세요.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주 작은 화분에 그 도토리 씨앗을 심었어요. 도토리 잎의 효능도 상당히 좋답니다. 끓여서 가려운 피부에 바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도토리 나무를 심어봤거든요. 도토리도 뭐 상수리 나무과에 속한 나무가 뭐 굴참나무부터 시작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주워온 도토리를 심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린 이파리를 원래 큰 이파리를 드셔야 된대요. 독성이 어린 이파리 약간 있대요. 근데 저는 어린 이파리도 차로 끓여서 먹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 이대로 안에 놓으시면 안에서도 오래 가요. 그러다가 빛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밖에 내놓으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도토리 씨를 여러분도 심으셔서 도토리 잎차를 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맛이 가장 좋은 고추에 속하죠. 당조 고추요. 네, 감사합니다. 작은 화분에 심어도 충분히 잘 자란답니다.